그럼 윤 여사님은 위중한 수간을 넘기셨다는 거죠? 아직 그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. 온다. 아유,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. 할머니 이대로 눈 감으시면 안 돼요. 어머니, 아이고. 곧 깨어나시겠지, 엄마? 우리 할머니 이대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. 그럼, 그럼. 안 되고 말고. 아유. 강세란, 여사님 약병이 왜 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말해. 심장에 무리가 온 여사님이 약병을 잡으려다 놓친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된 건지 말하라고. 넌 왜 약을 못 드시게 했는데? 어? 이게 지금 어디서 우리 세란이 범인 취급이야? 따질 데가 따로 있지. 네 눈엔 우리 세란이가 정신 못 차리고 슬퍼하는 게 안 보여? 안 보이는데요? 야!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맞고 날 때려? 그럼 내가 너희 엄마 따귀를 때려야 좋니? 너희 엄마 대신 네가 맞아야지.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? 홀몸도 아닌 우리 세란이를 네가 왜 패? 어? 그럼 사부인은 왜 나를 팼죠? 그거부터 말해보시죠. 그리고 앞으로 사부인이 나한테 손찌검하는 즉시 나도 강세란한테 손찌검할 겁니다. 그래야 공평하니까요. 이야, 그런 데서 공평이 나오네. 강세란, 왜 약통에 대해 대답을 못해? 찔리는 게 있는 거니? 닥쳐. 네가 할머니 뭐라도 돼? 왜 나서서 참견인데? 길거리 행인이 쓰러져도 이런 경우엔 똑같이 참견해. 말해, 어떻게 된 건지. 나 지윤 씨랑 이혼하는 건 모르니? 너 이제 내 시어머니도 뭣도 아니니까 되도 않은 시집살이 그만해. 그러니까 제 선자는 꺼지라고. 내 물음에 대답 안 했잖아. 여사님께 무슨 얘기를 해서 충격받게 했는지, 왜 제때 약을 드시지 않게 했는지 그걸 묻는데 왜 헛소리냐고. 정다정! 이게 진짜... 나가! 어? 너 당장 나가지 못해! 나가! 나가! 뭐 하는 거야, 이거! 여사님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.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입니까?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를 눕혀놓고 저 대먹지 못한 정다정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혈압을 올리잖아. 강세란이 대답을 안 한 건 왜 말 안 하죠? 가족이 아닌 제 산자는 좀 빠져주시죠. 옳거니. 여긴 가족인 우리가 지킬 거니까 제 삼자는 꺼져. 응? 꺼지라고! 나가! 가! 나가! 뭐야, 왜 저래? 아무래도 이상해요. 이 약통이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. 여사님은 이 약을 드시려다 못 드시고 쓰러진 게 틀림없어요.